아이죽이 하다가 울고로 만들다. 아이죽이 하다가 울고로 만들다. 한 번 더. 아이죽이 하다가 울고로 만들다. 아이죽이 하다가 울고로 만들다. 아이죽이 하다가 아이즈입니다. 아이즈. 예, 서픽스, 동사형 서픽스지요. 게 하다가, 뭐뭐가 되게 하다. 울보로 만들다, 뭐뭐으로 만들다.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그냥 IZE 동사형 접미사로 뭐뭐 되게 하다, 뭐뭐으로 만들다. 이렇게 그냥 익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저리와 하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이죽이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그것도 이미저리와 문장이라고 그럽니다만 이렇게 시각화하고 하나의 사진처럼 장면만 딱 느껴지면 됐지. 아이죽이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아이죽이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이걸 억지로 쓰면서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IZE라고 하는 것은 동사형 접미사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많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을 골라보았습니다. Memorize 할 때 여러분들이 memory 그러잖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명사. 예. 거기에다가 IZE를 붙였습니다. 물론 Y를 I로 고치고 또 I가 두 개니까 IZE 했죠. 그래서 eyes 이거는 암기하다. 그래서 memorize. 두 번째, crystallize 했습니다. 크리스탈은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탈, 예, 결정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IZE 붙으니까 결정화시키다, 구체화하다 이런 얘기죠. apologize 이것도 역시 apology 사과, 양해 이럴 때 거기다가 IZE를 집어넣어가지고 사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더. memorize, crystallize, apologize 모두 IZE가 오는 것은 뭐뭐 되게 하다, 뭐뭐으로 만들다 이런 동사형 접미사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역시 IZE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죽이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아이죽이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아이죽이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아이죽이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그렇지요. IZE 동사형 접미사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되게 하다, 뭐뭐으로 만들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realize부터 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lize, emphasize, authorize, categorize, familiarize. 모두가 다 IZE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뭐뭐 되게 하다, 뭐뭐으로 만들다. 그렇죠? 네. 다음 오른쪽 보십시오. characterize, 특징이 되다, 특징을 명사하다. anglicize, 영국식으로 하다, 영어화하다. capsize, 뒤집히다, 뒤집다. deemphasize, 중요시하지 않다, 경시하다. downsize, 줄이다, 축소하다. 그렇습니다. 모두 IZE가 붙은 말들은요, 동사형 접미사로서, 그죠? 동사형 접미사로서 뭐뭐 되게 하다, 뭐뭐으로 만들다, 뭐뭐와 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독해를 하다가 영어 문제를 풀다가 영어 단어인 IZE가 왔을 때는 아, 이거는 뭐뭐 되게 하다, 뭐뭐으로 만들다, 뭐뭐와 하다의 동사형 접미사구나 하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시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눈을 감고서 한 번 더 엄마니오로 이미저리화 해보겠습니다. 아이죽이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아이죽이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아이죽에 아이즈 개하다가 뭐뭐 되게 하다 울보로 만들다 뭐뭐으로 만들다 아이죽에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 아이죽에 하다가 울보로 만들다